아. 꼬리가 파닥게 되더라고요. 아, 똑같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퐁에 방문해서 사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샵을 어떻게 해서 차리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크레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진짜로 조리퐁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퐁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퐁이 들어간 거고. 네.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만 어차피 제가 키우고 싶었던지라. 네. 그래서 크레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어, 전문샵은 솔직히 제가. 네. 샵을 차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아. 동물을 맨 처음에. 네. 입양을 하고 싶은데. 반려동물로서 내가 키우고 싶은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털 알러지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털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다녔다 보니까. 네. 이제 산책이라든지. 애들에 대한 시간. 네. 할애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네. 비용으로서도 좀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 유지비라든지. 네. 애들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보니까. 어, 파충류 쪽이 제일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충류로.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입양을 하고. 네. 좀 늘리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분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샵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그쵸. 근데 뭔가 확실히 크레스티드 개코가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가 유추가 되는 게,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집에 가면 조금 쉬고 싶은데 이쁜 애들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강아지는 무조건 산책 시켜주는 게 필수고, 뭐 알레르기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나 파충류 종류는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에 비해 관심이 조금은 덜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크레가 더 인기 끄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 샵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뭐 안 좋았던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힘들었었던. 네. 거는 이제. 네. 저는 어디에서 이제 도소매를 먼저 받는다거나 그걸로 해서 분양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해칭을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해칭을 해서 분양을 하는 애들이. 네.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 혹시 진상이나. 어, 그런 분들이 그,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없을 아무래도, 수가 없죠. 네. 네, 샵이니까. 네. 네. 무지성 환불이라든지. 아, 그냥 무조건. 네. 환불해놔라. 뭐 아니면은. 어, 이제 대부분. 네. 처음 입문하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뭐 다 똑같은 도마뱀인데. 분양가가 어떤 애들은 너무 비싸고. 그쵸. 어떤 애들은 저렴하고. 이제. 처음 오신 분한테는 똑같은 도마뱀인데. 그쵸. 똑같이. 네. 비싸게 생겼는데, 어, 뭐 하얀. 네. 색깔 좀 더 들어갔는데. 그쵸. 왜 이렇게 비싸지? 약간. 네. 금액대가 이제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나는 얘가 더 이쁜데. 네. 얘를 이 가격에 그냥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냥 가격을 자기가 측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10만원대인데 얘는 100만원대고. 아, 네. 100만원대를 나는 원하는데. 네. 이제 뭐 얘가 왜 이 100만원대인지 모르니까. 아. 얘를 10만원대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 아예 안 키워보신 분들이라든지. 네. 이쪽에 대한. 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편이죠. 그게 약간 샵을 했을 때 조금 단점일 것 같아요. 네. 혹시 직원분은 따로 그런 거 힘들었던. 저요? 힘들었던 거. 네, 사장님 힘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네. 이제 피딩 한데. 아, 애기들은 좀. 네. 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꼬리가. 아, 네. 네. 그때 너무 당황했거든요. 저 처음 겪어봐가지고. 저도 3월에 제가. 네. 손도 도와주다가 딱퍽 열었거든요. 아. 꼬리가 파닥게 되더라고요. 아. 똑같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게 미안해가지고. 근데 사장님도 저한테 이게 같이 일 도와주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 네. 이제 무지성으로 열어보다가. 네. 이제 꼬리를 자른다든지. 아. 네, 그렇게 돼버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네. 부모님 동반해서 오게끔 하고. 네. 예약되다 보니까
왔을 때도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마킹 해가지고 네. 직접 열어 보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편이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샵 가셔도 마음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혹시 이게 소비자분들도 입양하러 가실 때는 한번 무조건 여쭤보고 열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사장님이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없을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샵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유 안 보여 살 거 아니면 안 보여준다. 약간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내가 살 건데 열어봐야지 이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조금 기분 좋은 내용인데요. 네, 크레 전문샵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높은 금액에 아이가 해칭한 것도 네. 분명히 좋거든요. 근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좋았던 점은 네. 아무래도 첫 해칭. 아, 처음이? 네, 제일 처음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손으로 받았다라는 거에 네. 대한 기억은 네.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생각나고. 그 순간이 계속. 네. 정말 두근거리고, 아, 얘가 어떻게 나오려고 하나? 이제 알이 찢어지는 것부터 네. 그 머리를 들이밀고 네. 밖으로 하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나올 네. 때마다 얘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면서 네. 막 보는 그 느낌이 네.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해칭 해주신 계속 열어보게 되잖아요. 이게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오늘 나왔나? 네. 내일 나오나? 하루 며칠 전부터 네. 계속 열어보게 돼 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고 태어나면 너무 기쁘다 할까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이제 해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슈퍼카푸치노 해칭에 성공하셨는데 이게 다른 아이들과 해칭하실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게 있을까요? 조금 달랐던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네. 태어날 때 조금 많이 어두운 색감의 실루엣이 보여요. 아, 실루엣 네. 자체가 네. 네, 그래가지고 얘는 뭔가 다른데? 아. 네,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해칭이랑 네. 유사해.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인데 아마 브리딩 계획을 짜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아이들 위주로 브리딩 계획을 짜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 전모프를 다 하고 네.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상으로 네. 볼 때에는 네. 아잔틱 브리딩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계속 앞서 보여드렸지만 네. 준비하고 있는 아잔틱 스컷이라든지 릴리 아잔틱이라든지 네. 이런 쪽 아이들이랑 좀 길러봐서 네. 이제 똑같은 아잔틱이라든지 릴리 아잔틱 이런 애들도 좀 보고 싶고요. 네. 나중에 좀 차후적으로 볼 때에는 카푸치노까지 섞인 아잔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레드바이나 트라이 쪽에 섞인 아잔틱이 같이 콤보가 되면 어떤 애들이 네. 나올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네. 아직 나올 수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모프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매 년마다 네. 새로운 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세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카푸치노라든지 거기다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설악 그런 아이들을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잘 해칭돼서 언능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슈퍼카푸치노 아이를 꼭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네.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그 네. 우주를 담고 있는 네. 그 눈은 그래서 땡글땡글해가지고 뭔가 맞아요. 납테일 눈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어떻게 크레가 이런 눈이 나올지 이제 그런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퐁에 대해서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레스티드 게코 전문 샵이고요. 네. 샵 개념보다는 약간 브리딩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칭한 아이들로 분양을 해드리고 엄마 아빠도 직접 보실 수 있고 네.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라인을 정하실 수도 있고 예약제니까 당일 예약하셔도 되고 네. 출발하시기 전에 편하게 전화를 드려도 돼요. 네. 웬만하면 24시간 제가 여기 이 공간에 있지만 없는 경우를 대비한 거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앞에 아름다운 직원분이 계신데 사장님이 한번 홍보 해주시면. 크레퐁에 진짜 귀엽고 네. 예쁜 모프를 가진 애들이 네. 정말 많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